안녕하십니까. 제3회 기업통계세미나 시작합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세미나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내 많은 기업, 특히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 보다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기업통계 분석과 활용으로 기업통계의 활용과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세미나 위에서 이곳 통계센터까지 직접 발걸음해 주신 발표자분들, 토론자, 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방송 통해서 함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질문이나 의견, 힘이 되는 댓글 있으면 올려주세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류근관 통계청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제3회 기업 통계 세미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세미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박병욱 한국통계학회 회장님과 발표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의 주변 환경,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반 이상 코로나19로 그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통계, 특히 기업 통계의 중요성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통계청은 2006년 기업 활동 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 기업 생멸 행정 통계, 2016년 기업 특성별 무역 통계 등 다양한 기업 관련 통계를 개발하여 왔습니다. 또한 기업 통계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활동 및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019년부터는 매년 기업 통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총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 숫자가 667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큰 기업체, 매출액이 많은 기업체는 전수조사를 하고 고용인 4인 이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해서 총 337만 개 업체를 실제 조사를 했고 응답률이 99.8%라고 하는 높은 응답률로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또 통계청은 기업통계등록부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 대한 모집단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컨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업 관련 데이터가 연결고리를 간직해서 언젠가는 누구나 안전하게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이른바 K통계체계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마이크로 경제 주체에 대한 암호화된 식별번호를 가지고 누가 생산하든 어디에 해당 자료가 있든 이 식별번호를 통해서 횡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계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고 바라건대 관련 학자 여러분, 정부 당국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하에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축은 개인정보보호 기술입니다. 연결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가 안 된 상태에서 유출된다라고 하면 해당 경제주체에게는 치명적인 피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통계청은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등록부를 기본으로 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한 축으로 하고 다른 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바탕으로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체계 개발을 또 다른 축으로 해서 이른바 K통계 체계를 우리가 완성해내면 데이터를 이용하는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션별로 세 개 주제가 발표되고 토론됩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통계 연구 분석 사례라는 주제 하에서 여러 유용한 내용들이 발표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 통계 평가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내 중소기업 기술의 혁신에 관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 발표를 맡아주신 분들과 토론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기업통계 세미나를 통해서 어려운 그리고 동시에 변화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들이 토론되고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늦은 장마로 어려움이 많았던 이번 여름이었지만 비 온 뒤 땅이 다져지듯이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궁극적으로 지금보다 나아지는 상황으로 반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류근관 총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3회째 맞이하고 있는 기업통계 세미나. 이번에는 한국통계학회 박병욱 학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통계학회 회장 박병욱입니다. 먼저 통계청이 주최하는 제3회 기업통계 세미나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이 뜻깊은 자리에 축사를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점이 다소 아쉽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기업 통계의 발전과 활용을 위해 세미나를 기획해 주실 수 있는 유근관 통계청장님 그리고 통계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발표와 토론, 좌장의 역할을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각계의 기업 통계 전문가들께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와 토론 자료를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올해는 특히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통계 연구 분석 사례 그리고 기업 통계의 평가와 역할이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례 연구, 정책 연구 및 통계 작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이 논의가 우리나라의 기업 통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기업 통계의 활용을 증진시키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들어 급격한 기술 진보, 환경 문제,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 유행 등은 우리나라와 세계의 경제 환경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변화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며 산업 구조의 급격한 재편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통한 기업 활동의 급격한 확장과 새롭고 다양한 사업 유형의 등장입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은 한편으로는 경제 통계의 작성과 연구 그리고 정책 개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는 경제 통계의 작성에서 새로운 기준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의 코로나 사태는 긴급한 정책 결정을 위한 실시간 통계 제공의 필요성을 우리한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자들이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존 자료의 통합, 가공, 분석 틀 제공 등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공식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조사 기법, 조사 기준, 관리 등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실시간 통계를 개발하기 위한 다각도의 시도들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통계청에서는 MDIS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통계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되는 이 세미나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대두되는 데이터 경제 환경에서는 기업의 데이터 활용 역량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이 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수집, 관리, 활용의 전 과정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매우 중요한 과학적 이해가 매우 중요한 기업의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유통과 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처리 기법의 기술적 발전에 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합리적 이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입니다. 학계와 통계청을 위시한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기업들이 이러한 데이터 관련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와 교육 그리고 제도적 지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과 같은 세미나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 분들의 다양하고 날카로운 의견이 이러한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좌장님들과 통계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일반 참가자 여러분들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병욱 학회장님의 축사 잘 들었습니다. 저 이제 세미나 발표 들어가기 전에 현장에 참석해 주신 청장님과 학회장님 그리고 발표 토론자님들, 좌장님들 모시고 다 같이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같이 사진 촬영할게요. 오늘 세미나는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기업통계 세미나에서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도출로 세미나의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내년에도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참여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